안녕하세요. 신비론 영어 채널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즌 롯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타자 구드럼의 근황입니다. 구드럼은 2010년 드래프트에서 탑 유망주로 촉망받으며 미네소타 트윈스에 입단, 그리고 2017년 콜업되었지만 17타수 1안타에 그쳐 방출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디트로이트와 휴스턴을 거쳐 2023년 보스턴 산하 트리플 A팀에서 뛰다가 7월 11일 롯데 자이언츠와 4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잭 렉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었죠. 내야 유틸리티로서 기대를 모았으나 유틸리티 능력은커녕 실책을 10개를 넘기면서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었고, 타율은 2할 9푼 5리를 찍긴 했으나 장타율 3할 8푼 7리에 홈런이 0개로 실종된 장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연스럽게 재계약에 실패하게 되었죠. 이후 그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구드럼은 이후 미네소타 트윈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고, 시범 경기 활약 이후 콜업을 받지 못해 40일 로스터 보장에 템파베이로 이적. 이후 좋은 모습을 보이며 4월 12일 콜업되었죠. 9경기 16타수 3안타를 기록하였고, 에드윈 우세타의 40일 로스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DFA 되었습니다. 5월 9일 LA 에인절스로 이적했고, 빅리그 4경기를 뛰었으나 또 DFA 되었고, 피츠버그로 이적했지만 이후 다시 DFA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드럼의 근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